What up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예, 그나저나 오늘 제가 커피를 아침부터 좀 마셨거든요. 아침부터 마시고 그리고 또 덥다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가지고 또 마시고 예, 그러다가 또 저녁에도 예, 제가 또 자전거를 또 최근에 사가지고 또 자전거 또 신나게 타고 저희 동네 한 바퀴 또 도는 하고 예, 40분간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탔거든요. 예, 자전거 또 신나게 한번 타고 오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또 덥고 그래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한 잔 타가지고 마셨는데 오늘 한 커피 한 세 잔 마시다 보니까 잠이 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막 허블락에 뉴스를 계속 보다가 이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좀 뉴스를 일찍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코로나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하루 일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이 주말인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5,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굉장히 적었습니다. 단 9명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네, 정말 따봉이고요. 네, 이렇게 평일에도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 적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8,87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수는 104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또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덥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창문을 닫아놨거든요. 네, 또 창문 열고 하면은 이제 밖으로 또 시끄러워지니까 네, 제가 지금 창문을 닫았는데 덥습니다. 네, 더워가지고 네, 이거 다이슨 선풍기 좀 틀어놔야겠어요. 너무 덥다. 네,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나마 좀 시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방이 이게 3층에 있다 보니까 대낮에 계속해가지고 열 받았던 그 기와장들이 계속 좀 뜨거워져가지고 아직도 여기 3층은 좀 덥습니다. 1층은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3층은 역시나 좀 덥네요. 네, 선풍기 틀어놔도 바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리고 마이크는 저기 있으니까 또 이게 소리가 또 안 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선풍기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서 계속 또 뉴스 한번 말씀드려 보자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향후 20년 안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50%나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그런 이런 또 발언을 해가지고 좀 머리가 또 지끈지끈 아프기도 합니다. 제발 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세계 각국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유행이 오는 곳들이 한두 군데씩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 최근 들어가지고 45% 정도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7,000명을 찍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또 유행이 올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조금씩 더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영국도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5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5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페루에도 지금 현재 페루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위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1일 사망자들 수 지금 페루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페루는 지금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진입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또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확산세에 있다고 합니다. 대유행이 또 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미국도 올 겨울 된다고 하면은 이 추워진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 가실 때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최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항체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또 다른 변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변이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잘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된 거 접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또 한번 잠깐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24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4일째가 지나면서 이 러시아에서는 돈바스 지역 거의 대부분을 지금 점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뉴스이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군이 지금 훨씬 더잘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러시아 돈바스 지역 거의 다 대부분 장악을 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유크레인을 도와줄 것이다. 무기로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조만간 요것도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이 방어 미사일을 준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아이온돔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대공,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해가지고 막아주는 그런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에서 아마 조만간 지원을 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이거 빨리 지원해주면은 따봉이겠고요. 그러면서, 아, 또 이런, 이거는 또 완전히 또 기쁜 뉴스네요. 러시아가 드디어 디폴트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빌린 이런 돈들을 이제 갚지 못해가지고 요번에는 진짜로 러시아가 디폴트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디폴트를 한 것은 104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은 아니고 104년 동안 디폴트가 없었다가 요번에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드디어 요번에 디폴트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 정부에서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서 억지로 러시아를 디폴트로 몰아넣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뭐 없는 말은 아닙니다. 뭐 서방 세계에서 계속 제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억지로 디폴트를 만든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디폴트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가 일어난 게 맞습니다. 네, 디폴트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돈 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지금 세계로부터 지금 하나둘씩 계속 단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단절이 돼가지고 러시아 예전 소련 때처럼 아주 그냥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러시아가 디폴트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 밑에 이렇게 또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한테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거의 다 지금 빠져나온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하던 말던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 혼자서 앞으로 계속 길게 보면은 망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좀 빨리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요런 또 짜증나는 또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어느 한 여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가수가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반대를 하는 그 스티커를 붙였다가 잡혀가지고 징역 10년형에 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전쟁에 반대를 했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여가수라고 하는데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완전히 북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네요. 네, 북한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중국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전쟁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뭐 조만간 끝날 기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쟁 계속 진행이 될것 같고요. 네,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어제부터 G7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G7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 제재를 더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금에게 사는 거그 금지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또 제재를 또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더욱더 제재를 강화를 하면서 네,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내보려고 계속 전 세계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네, 미국 뉴스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미국은 또 이 총기 관련 이 사건 사고 네, 요거 없이는 이 뉴스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제도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총기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주에 있는 이 타코마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타코마에서 어느 한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요.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총을 빼들고 총을 또 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네,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은 이게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총을 차고 있다? 예, 총 빼들고 그냥 예, 정신없이 쏘는 거죠. 예, 정신없이 쏘고 난 뒤에는 아차 하는 거죠. 아차. 아,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왜 사람들한테 총을 쏘고 있지? 라고 그렇게 아차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총기가 많이 풀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총을 합법적으로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 이 대법관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수파가 6명, 그리고 진보파가 3명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대법관을 뽑을 수 있었던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네, 대법관은 이렇게 한명 뽑는다고 하면은 평생직이라고 합니다. 평생직. 그래가지고 보통 본다고 하면은 이 대법관들은 30년 동안이나 이 대법관을 한다고 하네요. 보통 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서 이 대법관을 이제 뽑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트럼프가 있었을 때세 번이나 뽑았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6명의 보수파들이 이 대법관에 있고 그리고 이 진보파 3명이 있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판결문을 내리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대법관이 엄청나게 보수파이기 때문에 대법관이 지금 미국 전역에 이 총기를 허리춤에 차고 다녀도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문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어맨드먼트 2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은 이 총기를 이제 휴대를 하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허리춤에 차고 다녀도 된다고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야 방구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방구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지금 미국은 또 총기가 또 트럼프 시절에 또 어마무시하게 또 풀렸거든요. 지금도 뭐 계속 많이 풀리고 있는데 총기도 많이 풀리고 뭐 대법관 보수파 되면서 뭐 총기 차고 다니라 그러고 뭐 그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또 말다툼 하다가 총기 뽑아 들고 막총 쏘고 이렇게 지금 난장판입니다. 미국 난장판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워싱턴주 이 타코마에서 이 총격 난사 사건이 총격 난사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총기를 막 쏴가지고 8명이나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총기에 맞은 사람들 중에 사망한 사람은 없는가 봐요. 8명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총기 관련 사고 하면은 텍사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텍사스에서도 어제 또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텍사스 모터사이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 트레일이 있다고 해요. 네, 이 트레일에서 무슨 콘서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 오토바이 그룹들이 하는 이런 콘서트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아, 여기서 또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 또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한테 막 쐈겠죠. 사람들한테 막 쏘게 되면서 네 명이나, 다행히도 사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네 명이나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얼굴에 총을 맞았다고 하네요. 네, 얼굴에 총을 맞게 되면서 헬기가 와가지고 에어리프트 돼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어제도 굉장히 다이나믹했고요. 총격 막 여기저기 쏘면서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LA 근처 샌버나디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샌버나디노 이 도시에서 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 보니까 어느 한 남성이 또 거기서 또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이 경찰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총을 들고 경찰한테 겨눴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경찰이 이 남성을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는 보통 가정폭력이죠. 가정폭력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경찰이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총 맞고 죽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가정폭력도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한 사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두 다좀 안전하게 좀 살자고요. 안전하게 좀.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낙태권 폐지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태권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이 로데 웨이드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지금 이 낙태 금지를 할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뭐 미국 전역으로 이제 낙태 금지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각 주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공화당 주들은 낙태 금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서 병원에서 낙태까지 했었던 그런 병원들은 지금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한60% 정도는 이 낙태법 번복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찬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오는 이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 엄청나게 좀 영향을 줄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발 좀 영향을 줘가지고 좀 밸런스가 맞는 그렇게 좀 돼야 합니다. 뭐 민주당도 이렇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공화당도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너무 공화당 쪽으로 가 있었죠. 어쨌든 간에 요거 두개좀 균형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낙태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금지가 되면서 임신 중절 약 있지 않습니까? 이 임신 중절 이 알약도 이제 아마도 금지가 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데 웨이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위가 3일 연속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 전역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로데 웨이드 판결 뒤집힌 것에 대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LA 다운타운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일 연속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 LA 이 외곽 지역으로 이 레이크 엘시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레이크 엘시노가 이렇게 좀 휴양지인데, 여기에 어제 또 굉장히 더웠거든요. 주말이고, 그러니까 일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휴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데,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물가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깊으니까 이게 허우적거렸다고 하네요. 네, 허우적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영을 해가지고 이런 어린이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9살짜리의 나마라고 하고, 네, 이 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이렇게 여름 되면은 이제 덥기 때문에 그 호수 같은데 굉장히 또 많이 놀러 가지 않습니까? 호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닷가도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물 한번 잘못 빠지고 또 수영을 좀 잘 못한다고 하면은 네, 금방 이렇게 그냥 쑥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행 가셨을 때는 이 어린 아이들을 두 눈을 꼭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보이고 있는데 이 콜롬비아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에서 투우장이 있어가지고 이 투우를 계속 하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콜롬비아 투우장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하네요. 네,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투우장이 좀 오래됐나봐요. 오래됐는지 부실 공사를 했는지 이 투우장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투우장 관객석이 무너지면서 네, 3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 네, 사상자가 나왔다. 3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 아니면 5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투도 그것도 좀 잘못된 스포츠죠. 네, 이렇게 또 성난소를 칼로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급소를 찔러가지고 네, 이렇게 성난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좀 잔인한 스포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경기장에서 그런 스포츠로 보다가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네, 뭐라고 뭐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은 새벽입니다. 네, 새벽 지금 네, 3시가 넘었고요. 지금 이제 또 반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벽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지금 하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며칠간 미국 주식시장이 랠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랠리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을 하려고 네,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팔았다가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옮기면서 이렇게 주식이 상승을 한 거다. 네, 랠리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미국 주식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네,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또 6월달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6월달이 이제 끝나면은 미국 주식시장 이제 3반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요번 상반기 아마도 미국 5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낼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50년 만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이후로 이렇게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50년 만에 최악의 미국 주식시장 성적을 낼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네, 둘로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주식시장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 주식시장 지금이 저점 기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식은 정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던 이 주식들이 이쯤이면은 저점이다, 이쯤이면은 사기 시작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 주식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소매 기업들이 엄청나게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부터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월마트, 타겟, 갭, 아메리칸 이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이 소매 이 기업들에서 창고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꽉꽉 채워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고객들이 또 리턴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리턴을 한 것을 다시 창고로 가져오는 게 더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리턴을 한다고 하면은 물건은 그냥 주고 환불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큰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부피가 큰 물건들은 받아가지고 또 창고에 넣으면은 그게 돈이 더 들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부피가 큰 물건들을 누가 리턴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고객이 갖게 하고 그냥 돈을 리펀을 해준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지금 정책을 바꾸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막 바뀐 게 아니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몇몇 곳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런데 모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들 리턴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그냥
쓰시면 되는데 괜히 또 리턴하지 마시고요. 이런 뉴스 나왔다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니까 지금 창고들이 모두 다 꽉꽉 채워져 있다고 이게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 끝나지 않을까, 이제 끝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물건이 많다고 하면은 물건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이 인플레이션 같은 거 이제 또 끝나가지고 맞춰지지 않을까, 이 가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도 이제 잘 오르겠죠. 네,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은, 예,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은 이제 금리 올리는 거 이제 그만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 주식시장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전기차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차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이 1년 새 22%나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전기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 원자재 같은 거 이제 부족한 거, 네, 그리고 이 전자 일어나면서 이 원자재 같은 거 부족한 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네,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눈길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수요도 굉장히 오르고, 네, 수요도 오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 계속 상승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전기자동차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예,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졌거든요. 예, 저 같으면은 그 돈 주고 테슬라 안 사죠. 예,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전기차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해고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이 신입사원, 예, 딱 2주 일했다고 했는데 이 2주 일한 신입사원까지 지금 해고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엄청난 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면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비행기 가격이 오르면서 어쨌든 간에 올 여름 이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쌀 것이다. 네, 그리고 서비스도 형편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이 비행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파일럿들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서비스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캔슬되는 플랫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계획을 해두고 있었던 이 여행 계획들이 차질을 빚는 게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행기 여행하지 마시고, 네, 자동차 여행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여행도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재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이거 재고 처리한다고 하면은, 예, 인플레이션 됐던 게 또 쭉쭉 내려갈 것이거든요. 예, 인플레이션도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렇게 날이 가면은 갈수록 계속 점점 정상화가 될 거예요. 네, 지금은 성장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끝나고, 그리고 이 전쟁도 있으면서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성장통을 겪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주식 계좌 하나 열어두시고 이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두시고, 예, 자신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던 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계속 보시다가 아, 이때쯤이면 굉장히 싸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은 앞으로 절대 망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예, 뭐 한꺼번에 많이 딱 사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We'll be right back.
내 신사만